지식의 찬자탄과 배워라 배울 학. 사라질 소, 답할 답, 닫을 폐, 물결 파, 지킬 포, 돌 회, 묶을 소, 터질 폭. 어머, 선호공,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삼정! 삼정이 여긴 어떡해? 어? 아, 여기는 보리사원이잖아! 손오공, 어? 미안해. 나 때문에 매번 고생만 하고. 날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조금 쉬었다 해. 걱정 말라고! 내가 어서 강해져야 삼정도 마귀마 마법에서 벗어나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 논다고 해서 오공이 약해지는 건 아니니까 나랑 같이 산책도 하고 놀다가 오자. 응? 잠깐만. 지금은 좀 곤란한데. 참. 아이, 손오공. 좋아, 삼장. 어? 그렇다면 말이지. 자, 우리 같이 한자 공부할까?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사실 혼자 공부하기엔 어려운 한자가 꽤 많아서 말이지. 아, 이 녀석. 어라? 맞다, 맞아. 이건 역시 킹드래곤의 시험이었던 거야. 얼른 공부에 집중하자. 배울 학, 넉넉할 구, 오를 등, 벼슬 사. 달콤한 유혹으로는 힘들겠구만.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성품 성, 고요할 정, 뜻 정, 편안할 안. 여긴... 두목! 우와. 선호공 두목! 이 목소리는... 부두목? 부두목! 그리고 모두들! 두목! 두목!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모두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와줘서 고마워. 부두목! 이제 우리와 같이 살자. 부두모, 몸은 괜찮은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튼튼한데. 두모, 정말 잘 돌아오셨어. 이젠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 그래, 이젠 아무데도 안 갈게. 원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네. 두모, 왜 그래? 설마 우리 버리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하지만 이 녀석. 아니. 뭐야? 너희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어서 천자문 조각을 내놔라. 냉큼 내놓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저 녀석들은. 이 상황은 분명 화가산에서 부두멍이 당할 때. 자, 원숭이들아, 천자문 조각은 어디 있지? 그런 거 몰라. 우리 내버려둬. 안 되겠군. 언돈, 말세,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예. 다시 묻는다. 천자문 조각 어디 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그만두지 못해. 어서 도망쳐, 부두모. 손오공 아니냐? 그 원 안에선 네 녀석이 뭘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앉아 동료들이 당하는 걸 부정하고 있을 테냐? 동료들의 추격을 똑똑히 봐둬라. 응? 이
뭐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안 돼, 손오공 두모. 손오공 두모, 내가 약속했잖아. 여긴 내가 지킨다고. 두목은 더 큰 세상을 지켜줘. 그러기 위해 두목은 이 시험에 꼭 통과해야 돼. 두목. 아니, 내가 만든 환상이 손오공을 돕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두목, 난 두목을 믿어. 두목, 힘내는 거야. 두목, 구해주지 못해 미안해. 두고 봐, 난 이 시험에 꼭 통과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지켜주겠어. 그러니까 날 믿어줘. 지킬 수 참진 듣지 잘만. 이 녀석, 가장 아픈 기억의 상처마저 극복하다니. 앞을 통, 줄 수, 움직일 동, 들을 문, 불꽃 염, 찰랭, 막을 방, 칠격, 쇠철, 이동할 이, 다위암, 숨을 은. 이 녀석, 엄청난 집중력이군. 이대로라면 천자문을 모두 익혀내겠는가. 어찌연, 어조사체, 어조사호. 야! 아, 손오공, 너는 나의 천자문 시험을 통과했대. 통과? 그럼 천자문을 다 익혔단 말이야? 그렇다. 넌 정말 대단한 집중력과 인내심을 지녔더군. 달콤한 유혹, 아픈 기억,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공부에 열중했대. 난 12신마이기 이전에 지식의 천자탄을 수호하는 수호수. 진정한 인내를 배우려면 모든 유혹과 자신의 가장 큰 상처까지 뛰어넘어야 한다. 그것을 견뎌낸 자만이 지식의 천자탄을 가질 자격이 있대. 지식의 천자탄? 그렇다. 봉인된 천자탄 중 하나, 지식의 천자탄. 손오공, 너는 그것을 소유할 자격을 갖추었다. 나와라, 지식의 천자탄 배울 탄. 지식의 천자탄? 손오공, 동자 오빠, 수고했어. 무사히 돌아와줘. 이제 마지막 천자탄만 찾으면 삼장을 치료할 수 있다, 게이러. 손오공, 멋지게 해냈구나. 우리 도사도 말했지만 이 녀석 잠재력이 내 상상을 뛰어넘는구만. 그 녀석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돌로 굳어버렸대. 뭐? 나도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녀석은 처음이었다만. 어쨌거나 손오공, 시험에 합격했으니 약속한 대로 네 친구도 풀어주도록 하마. 돌의 마법이야, 풀려! 풀! 해! 어떻게 된 거지? 손오공! 너 보나마나 너 여자 유혹에 넘어간 거지? 무슨 소리? 그러는 너는 시험에 통과한 거야? 어?
내 시험에 통과한 건 선호공이 처음이다. 봤지? 난 합격이라네. 난 집중력이 없는 게 문제야, 문제. 선호공. 내 비록 12신마로서 천자패를 빼앗는 의무는 다하지 못했지만 애송이로 여겼던 네가 끈기와 인내로 지식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 또한 배운 점이 많구나. 내가 뭘 했어요?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 선호고, 이게 끝은 아니다.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는 법. 둘 다 더욱 정진하여 한자 공부를 하도록 해라. 네, 그럴게요. 저도 꽤 안 부르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믿었던 킹드래곤마저 일을 그르치다니! 헌세마마님,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녀석들을 너무 얕잡아 봤다. 선호공이 킹드래곤의 시험을 통과할 줄이야. 게다가 지식의 천자탄까지 녀석의 손에 들어가게 되다니! 저한테 좋은 몇 책이 있사옵니다. 뭐냐? 12신마의 수장인 좌왕 임왕 서생원이 처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 기갑층 군단은 실패를 모릅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라! 나의 술! 무사히 돌아왔구나. 그럼 당당히 킹드래곤의 시험을 통과하고 지식의 천자탄 도서를 넣었다고. 우와, 설마 설마 했는데 킹드래곤의 시험도 통과하다니 대단한걸? 어? 옥동자도 통과한 거야? 너, 나? 아, 그보다 우리 얼른 돌아가야 돼. 마지막 다섯 번째 천자탄을 빨리 찾아야 되잖아. 나 간다. 이 저 녀석 왜 저래?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다, 얘들아. 삼장, 조금만 참아. 이제 네 번째 천자탄까지 얻었다고. 곧 마기마 마법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너무들 수고 많았어. 다들 애썼구나. 이제 남은 천자탄도 하나뿐이야. 마지막 천자탄도 문제없다고요? 지식의 샘에서 활약한 것 이상으로 마지막 천자탄도 반드시 찾아올 테니 맡겨주세요. 어라, 무슨 활약을 얼마나 했길래 그런 말을 하실까나 동자씨. 킹드래곤의 유혹에 퐁당. 왜 이래? 알면서 뭘 한다는 말인지. 이것들을 진짜. 저희 모험 담이 좀 길어서요. 상관의 명령이다. 어서 비켜서라. 공주마마의 부름을 받고 왔다고 몇 번을 말해야 되나? 죄송하오나 공주마마의 명보다 옥황상제폐하의 명이 우선입니다. 옥황상제폐하의 명이시라고? 무슨 소리냐? 옥황상제폐하께서 장군님과 공주마마가 만나지 못하게 하란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군. 잠깐이면 된다. 물러서다오. 아,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장군님. 이랑을 들여보내거라. 예? 내 명령이다. 아, 그건 아니됩니다, 공주님. 아, 분명 옥황상제 폐하께서. 감히 누구한테 말대답이냐? 한 번 더 내 말을 거역하면 지옥의 골짜기로 귀향을 보내버리겠다. 거기만은 죽을 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 이랑, 어서 와. 공주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어? 그랬구나. 역시 오공은 대단해. 킹드래곤의 시험까지 통과하다니. 네. 그런데 공주님, 12신마 중 서생원이란 자에 대해 아십니까? 응.
12신마의 수장으로 뛰어난 꾀를 지닌 자라고 들었어. 그런데 그 자는 왜? 천자패의 마지막 천자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지. 그치만 얻은 것이 화속성, 목속성, 토속성, 킹드래곤의 수속성. 남은 게... 그렇다면 설마... 오공이란 아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 들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직접 옆에서 지켜보니 끈기와 인내심이 참으로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래. 저의 수업을 견뎌내고 지식의 셈에서 배우락의 천자탄마저 손에 넣었다 하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네 번째 천자탄마저 얻었단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게다가 이제 남은 천자탄은 단 하나, 금속성의 천자탄이옵니다. 금속성이라면 혹시 그곳에? 서생원의 기갑축 마을이라고? 이랑, 나 보리선원에 가봐야겠어. 하은아, 공주님. 여기서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줘. 안 됩니다. 인간계에 못 내려가시게 하라는 상제 폐하의 엄명이옵니다. 오공이랑 친구들을 도와주러 가야 된단 말이야. 부탁이야. 이대로라면 걔네들이 위험해. 어? 이랑. 아이고 참, 할 수 없군요. 친구들을 위해서라니. 저도 옥황 상제님의 꾸중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 미안해 이랑.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나 이거 이랑 장군님, 이번 일은 옥황 상제 폐하께 반드시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래 그래, 수고해. 아, 감사합니다. 깜빡 속았지롱.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랑, 그럼 시작한다. 이랑과 똑같아져라. 백길 차. 고마워 이랑. 맞지? 변신 대성공. 오, 이랑 장군. 네, 염나 대왕님. 제가 급히 일이 있어서. 실례? 그럼 수고. 뭐야, 분명 좀 전에 여기서 나오셨는데 귀신에 홀렸나?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한! 다행히 아무도 눈치 못 챈 것 같네. 빨리 보리 선원으로 가야지. 이제 기갑충이 거의 다 완성되었군. 그래. 선왕왕, 네 녀석이 찾는 천자탄은 바로 내 손안에 있다. 이 천자탄에서 뽑아낸 에너지로 만든 기갑충으로 네 녀석의 최후를 장식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자, 이제 슬슬 다음 작전을 실행해 볼까? 잘들 있었어? 정말 오랜만이다. 잘 왔어, 샤오. 천계 생활은 어땠어? 이랑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심심한 천계에서... 생각만 해도 싫다. 밤이 늦었구나. 샤오 공주님도 고단하실 테고 삼장도 쉬어야 되니 남은 이야기는 내일마저 하거라. 네. 그래, 못한 얘기는 내일 하자고. 모두들 잘 자. 그래, 삼장도 푹 쉬라고. 입장이다.
서둘러라! 올라간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다. 삼장! 무슨 일이야? 삼장이 없었어. 뭐라고? 이건 뭐지? 뭐야? 선어강, 네 친구 삼장의 마기마 마법을 고치기 위해 애쓴다고 들었다. 하지만 네가 가진 천자탄과 천자패의 주인은 따로 있지.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천자탄과 천자패를 가지고 기갑충 마을로 오너라. 안 그러면 삼장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야. 자왕 서생관. 이놈들, 삼장을 납치했어. 용서 못해. 서생원이라면 그 녀석은 12신마의 수장으로 매우 교활한 자다. 천자탄과 천자패를 노리고 있을 것은 예상했다만 삼장까지 인질로 잡아갈 줄이야. 오공, 다섯 번째 마지막 천자탄은 서생원의 기갑충 마을에 있다고 했어. 기갑충 마을? 기갑충 마을은 서생원의 비밀기지야. 원래는 쇠금 속성의 기계를 만드는 곳인데 서생원이 차지한 이후에 천자탄의 에너지를 이용해 무기나 기계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들었어. 무기나 기계수라고? 마지막 천자탄을 녀석이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러나 만약 네 개의 천자탄이 있는 마법 천자패를 녀석의 손에 빼앗기게 된다면 대마왕이 부활하게 돼. 절대 서생원의 손에 넘어가선 안 된다. 네, 서생원이라고 했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잠깐, 조심해야 해. 분명 서생원은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공주님 말씀이 맞다. 서생원은 꾀가 많고 기갑총도 다룰 줄 아는 무시무시한 12신마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조심해야 할 게다. 네, 명심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기가 기갑충 마을이야. 여기 어찌 으스스한데. 상자 곧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공장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모두 조심해. 뭔가 다가오고 있어. 킹드래곤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선어공에게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위기가 닥쳐온다. 그 3대는 12신마의 수장, 자왕 서생원. 과연 선호공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마법천자문 제24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